오빠. 응? 잠깐만. 나랑 나 무슨 인터뷰 좀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인터뷰? 네. 잠깐만 이거 넷플릭스 멈춰주세요. 잠깐만. 네. 무슨 인터뷰? 갑자기 왜 인터뷰? 나한테 이제 인스타 DM으로 해가지고 이민 어떻게 왔나, 이민 왜 오셨나 뭐 이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 댓글에도 있고. 어쨌건 여기 캐나다 와서 사는 우리 집 이야기인데 왜 왔는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그냥 좀 해보려고. 왜 이민을 왔는가? 우리 구독자는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러려고. 이민 온 거는 10년이지만 결심한 거랑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15년 전. 13년 전. 그치. 기억을 끌어올려야 되겠네. 그치. 이민을 한 이유는 사실 나는 그렇게 좋은 계기로 이민을 결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민을 결정한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애들 영어. 그치. 애들 교육, 영어였던 거 같아. 남들 애들 영어였던 거 같아. 다 말하는 영어야. 그거가 크지. 왜냐면은 그때 한국 사회가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만든 그 기준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결과는 뻔했거든. 그치. 우리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어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치. 나 리펀드 할 때만 영어 되게 잘 나와. 그렇지. 리펀드 잘해야 돼. Give me my money back. 영어는 자신감이야. 자신감인데. 이민을 결정했다는데 제일 큰 이유는 갑자기 물어봐서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도 첫 번째는 애들 영어였어. 왜냐면 분명히 왜냐면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성공 사례도 많고 한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 보면 똑같이 영어 교육을 거기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고 그리고 물어봐서 나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13년 뭐 그때쯤이니까 전쯤 그러니까 결혼도 막 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일 때. 그치. 그리고 첫째 아이가 나왔지. 그치. 그래서 결심의 가장 큰 계기는 둘이 결혼을 했을 때는 사실 이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아무 생각 없었지. 외국 가서 왜 살아. 첫째를 낳고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유치원을 보내고 이럴 때쯤에 그때 정말 큰 계기가 생겼지. 아 여본 그때구나. 나는 애 삭 태어난 지 4개월쯤 그때쯤부터 이제 맘카페 같은 데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야 엄마들이. 그래서 나도 그때 막 무슨 노부영 막 책 사가지고 교재는 또 얼마나 많아. 많이 샀어. 막 애 100일 됐는데 막 영어 노래 틀어놓고 나름 이제 그 오빠가 뭐 대기업 다니고 나름 막 그래도 부자들 많이 사는 강남 아니더라도 강남 쪽에 살고 이러니까 아 그냥 이렇게 애 키우면 되겠다 이랬는데 한 3-4개월부터 내가 사야 될 책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도 이민은 생각은 안 했지 그때. 그거를 따라간다고 해서 또 그런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봐, 나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영어학원 다녔어. 그 압박이 너무 컸어. 왜냐면 나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그 영어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있었던 때였거든. 우리 때는 뭐 토익 점수 높고 그게 그치. 다였지만 사실은 영어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회사 내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바뀔 때였어. 회사 내에서도 이제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됐었고 그런 압박이 결국 한국 사람으로 살면 아무리 싫어도 영어에 대한 압박이 계속 존재해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도 실패했는데 아이들이 애도 성공,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산다는 생각이 되게 그 무섭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나름 그냥 평범한 보통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로는 부족한 거야. 이만큼 해줘서는 택도 없는 느낌이 너무 났어, 정말. 그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서 그때는 그 기준치가, 인정이 되지 않았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게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돈의 양이, 뭐, 그걸 다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었지. 그치.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우리 양평에 대안학교까지 알아봤었잖아. 애 그치. 낳고 나서. 그 아, 이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의 교육 그치. 플러스 똑같이 못 영어. 시킬 바에는 그냥 아예 약간 더 루즈한 곳으로. 한 그렇지. 5천만 원이면 집한채 샀었어, 그때. 13년, 14년 전에. 그렇지. 양평 가서 애들 조금인 데서, 그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때 한참 붐이 탁 일어났어. 맞아.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왜냐면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 그냥. 그냥 대학교. 못 살진 않았어. 그래, 못 되게 살진, 평범하고 이렇게 그냥 살려고 평범, 이러겠구나, 이랬는데. 그렇게 막 모자르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근데 애를 낳으니까 되게 모자라다고 다른 느껴져. 세상이 됐지. 우리도 몰랐던,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던 비싼 거 조금 낮춰서 사고 뭐 이래도 그래도 행복하고 이랬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오, 그 무슨 영어책 한권 원서로 된거한 달에 한 10권 사주면 약간 무리인 느낌도 가끔은 나고 막 그치. 이러니까 경조사 막 매주 가야 되고. 근데 그걸 안갈순 없고 다 쫓아가니까 애를 못 해주고. 그래서 대안학교 좀 알아보다가, 그러다가 시간 흘러흘렀는데 큰애 2살쯤에 오빠 회사에서 이제 일을 그래서 많이 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쯤이었어. 왜냐면은 그 정도쯤이 한국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일을 알아서 많이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승진이 빨리 되든지 아니면 인정을 받든지 연봉이 오르든지, 그게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거기서 스카웃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인생에서 직장 생활 내에서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때였는데, 그때 이제 나한테 큰 계기를 준 사람들이 직장 상사들이었지. 그치. 기러기 하는 상사들이, 오빠 회식 2차로 끝나고 집에 올 거를 자기 집에 가면 혼자라고. 그치, 놔주질 않았으니까. 진짜 5일 중에 4.8일? 그 정도는 회식이었어. 애한 살, 두 살인데. 그랬지. 그때까지,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전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회식을 하고, 개인적인 회식이지, 사실은. 회식을 하면서 이제 붙잡아두고 했었을 때는, 그냥 회식, 그냥 술자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애를 낳고, 이제 애를 낳은 후에 그 시간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 그 중에서도 영어, 이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상 과제였던 거야, 그 사람들도. 근데 그 그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 기러기요. 당시에, 그렇지, 우리 한 13년, 15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 아니면 기러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기러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살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직급 있는 모양새로는 누구나 다 인사하고 정말 그치, 높은 사람이고, 부장님, 막 대기업 부장, 차장인데, 그렇게 막 생각하지만, 그랬지. 정말 그냥 그런 걸다 벗고 그냥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보면, 그 모양이 너무, 내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처량한 거야. 그 차장님은 방 줄여서 원룸 갔잖아, 그옆 근처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속속들이 내막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아직은 그 당시에는 그분들보다 못한 상황인데, 내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만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 개인적인 위기감도 같이 온 거야, 그치. 직장 생활에 대한. 근데 사실 그때 나의 포인트는
포지션은 사실 여러 가지 활로가 있었던 기회가 많은 그런 시기였는데, 유학을 시켜서 영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는 차에, 이제 기러기의 생활을 가족이 헤어져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제 근데 그때 말은 안 했지. 당신한테 말은 안 했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더큰 계기가 생겼던 건, 회사 내에, 이제, 지금은 다른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접해서 익숙한 상황이긴 한데, 나는 회사 내에서 사람들을 자를 때, 그렇게 처참하게, 아, 좌천 같은 그런 사람을 거. 잘라내는지 몰랐었어. 정말. 맞아. 특히 그 친했던 그 여자 차장님 그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을, 못해, 이렇게 매년 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는데, 자기들만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연봉이라든지 인사발령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을 내는 거야. 근데 모든 부서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 빼내서, 그러니까 자를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추려서 한 팀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어떤 룸이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제일 쉽게 볼수 있는 어떤 방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출퇴근을 시키는 거야. 동물원처럼 거의 막 지금 완전 그리고 너무하다. 아무것도 없어. 귀찮았다. 책상 하나, 통유리야? 통유리 방에 책상 너무하다. 하나 의자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출근시키는 거야. 그럼 못 버티고 나가는 거지. 그치. 컴퓨터 한 대도 안 주고, 볼펜도 안 난 주고.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해, 아직도. 근데 그 당시에 내 업무에 이제, 내 업무 카테고리가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업무적인, 뭐, 인력에 대한 사이클? 뭐, 식당용으로 회전율이 굉장히 아, 그 높았어. 어린애들 치고 오면 바로니까. 빨랐지, 회전율이 굉장히 빨랐어. 그래서, 좀 빨리 내가 내살 길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다른 역량을 키워야 되는 뭐 그런 파트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심했었어. 왜냐면 내 앞선 세대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도 조금 그만두는 타이밍이 좀 빨랐고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사실 되게 충격받았거든. 그날 사실은 내가 그날 당신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민을 가야 될것 같다. 그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잠깐만, 우리 차좀 마실까? 그래. 목소리를 좀 크게 말을 했더니, 잠깐만. 아무튼, 그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말한 거였구나, 나한테 그날. 그때는 성격이 좀 그랬었지. 뭐 이제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치. 그때는. 나는 정신도 없고, 애 근데 막 그게 사실은 돌리고 막. 한국에서 직장생활할 때 생긴 습관인 것 같아. 과정을 너무 미리 공개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책임을 많이 묻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 그래서 결론이 좀 거의 90% 나면 그때 이제 말을 좀 하는 게 업무적인, 그것도 직장에서 생긴 업무적인 또뭐 습관이었지. 근데 되게 웃겨. 우리 막 30불짜리냐, 50불짜리냐, 월마트에서 살까, 베스트바이에서 살까, 일주일, 2주일 고민하는데, 오빠가 그날 처음 말한 날, 나, 그래, 갈까? 이랬잖아. 그치. 이직을 할까? 그치. 퇴직하고 사업을 할까? 그다음 아니면 이민을 갈까? 막이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그치. 33살인데, 지금 결정 안 하면 나 금방 35되고, 35부턴 거의 40에 가까운 느낌이라 지금 뭔가 해야 될것 같다 이러면서 그치. 그날 내 기억에 누워가지고 밤에 한 4시간 얘기했어. 깜깜한데. 맞아, 맞아. 근데 4시간 얘기하고 이민 오기 결정! 이랬어. 결정. 4시간이면 충분하지, 뭐.
정말 신기해. 근데 사실 아예 올 생각도 안 했는데. 다행히 하고 있던 일이 또 해외를 나가도 그곳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 어쨌든 제일 큰 지상 과제는 아이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 스킬을 그치. 갖춰주는 거, 영어 스트레스만 덜 그치, 받아도.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영어권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지. 그치.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 그때 고작 그 간부들 기러기 하시고, 그 투명 유리방 가신 분들이 오빠 나이야, 지금. 그래, 40대 중반 후반. 지금의 나야. 그치. 그거 더하기 지금 이제 내 한국 친구들 뭐 조카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달에 평균 50만 원돈 영어로만 든대. 근데 나는 그거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든 분야가 another level이라는 게 있잖아.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발맞춰 가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항상 만들어져 있는 룰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다 따라가잖아. 그걸 못 해주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 너무, 우리가 그렇게 못 해줘서 못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러니까. 적정선이라는 게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야. 근데 그거를 하더라도 또 재밌는 건 결과는 뻔하거든, 사실은. 그치. 뭐, 우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싫었고,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치. 그게 제일 컸지.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러기 생활에 대한 폐해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고, 그 더하기 내 성격도, 나그 친구가 미국 자기네 집 놀러 왔다가 첫째 나라고, 그러면 대놓고 완전출산은 아니라고, 놀러 왔다가 떼대선 한 거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아니, 나 오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것도 못하겠지. 그런 내가 애들만 유학을 어떻게 보내. 오빠랑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 이민이었지 뭐. 근데 그래서 그 하룻밤 한 4시간 만에 결정하고 나서 오빠도 웃겨. 한 5일인가 있다가 카톡으로 퇴직서 방금 내고 나왔어. 이러는 거. 나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었어. 회사에 되게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 멋있었어. 뭐 이민 회사 어디 할 건지 결정도 안 하고 그래 이민 가자 이 정도였고 그때는 그리고 호주였어. 맞아, 호주에 맞아. 먼 사촌 산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알아봐놓고 퇴직서를 냈대. 그리고 더 쇼크였던 건 퇴직서 내고 2주 있다가 우리의 막둥이가 생겼죠. 아이고. 퇴직서 그래. 내서 너무 신났었나 봐요. 회사 너무 싫었나? 그래가지고 우리 막둥이의 태명은 다짐이었잖아. 캐나다 오는 다짐한다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봤는데 호주 이민은 막혔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조금 신중보다는 좀 빠른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나의 아니면 우리의 조금 강점이기도 했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해서 그치. 너무 무거운 문제는 오래 고민해봤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이민도 우리가 결정하고 이미 진행이 좀된 상태였지만 우리 기억에 막 그때 막 호주부터 해가지고 외국 이민이 막 뭔가 되게 큰 문제가 생겼었던 때였어. 내가 볼 때. 내 기억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안정권인 막차를 탄, 막차 탔었지. 딱 그때였던 것 같아. 조금 더 늦었으면은 우린 이제 영어 점수도 많이 보고 막 그랬을 텐데, 우리 어떻게 보면 그 PMP였나, 우리?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으로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받았잖아. 다행히 이제 경력, 그거는 이제 경력을 경력 다, 이민이어서 이제 경력이 다 인정이 그치. 잘 돼서 조금이라도 반대, 오빠가 결정했는데 맞아. 나한테, 아니, 나 이민 왜 가? 나 한국이 좋아. 이럴 수도 있는데, 가지 뭐. 막 근데 이랬어. 정말 이민은 정말 그랬어. 그때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지지부진해서 한달 정도만 타이밍 못 맞췄으면 정말 좀 많이 꼬였어.
좀 뭐가 확 바뀌었어, 그때. 근데 우린 이제 캐나다 오고 한 2년 있다가 그런 이민 쪽 하는 분 얘기 듣고 알았지. 그치. 우리가 정말 막차 탔구나, 그 당시 그거 했던 거. 그때는 몰랐었지. 캐나다 그딱 들어와가지고 그 공항 공기랑 뭐. 공항 캐나다 그 중부였잖아. 여기보다 그치. 더 시골이니까 막. 공항인데 완전히 막. 내 인생에서 맡아본 공기 중에 탑3 안에 드는 진짜. 진짜 뭐 그런 강원도 평창? 공기였지. 막 어디 막 오지마을 숲속에서 막 그런.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공기 참 좋은 게 밤에 막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이거 무슨 펜션 온거 아니야? 막 이런 기분을 거의 매일 느끼니까 그건 진짜 장점이긴 한것 같아. 요새도 요새 실거미 미세먼지 나쁨이더라고 한국에. 벌써 시작이 된 우리 거야? 올 때는 미세먼지라는 말을 안 썼어. 맞아. 황사라고 그냥 그랬지. 심한 황사 그랬어. 미세먼지라고 하면 약간 언론에서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중국을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황사라고 그랬지 미세먼지라고도 말을 안 그러니까. 근데 했었어. 오고 몇년 있다가부터는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지금 10년째 못 갔지만 가끔 가는 사람들은 공항부터 이제 목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경험 안 하고 그냥 봄에 을에 오는 황사? 그 정도까지만 느끼다가 딱 이민 왔었잖아. 한국 친구들 가끔 보면은 정말 딱 이민 오고 싶은 이유가 미세먼지, 교육, 경조사더라고. 참 애들이 그, 딱 그것 때문에 이민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치, 그게 캐나다 좋은 점이긴 해. 맞아. 그 공기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공기는 정말 좋지. 그치. 우리가 근데 너무 한국을 안간지 오래돼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그치. 없는데, 알 수가 없지. 어쨌든 이제 개인차가 그렇지. 있겠지만, 그런 자연적인 거, 뭐 처음 와서 접해보지 못했던 뭐 신기한 것들, 뭐그 정도는, 난 눈치 안 보는 거. 그러니까 보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되게 본질에만 좀 집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게좀 남의 시선을 너무 보지 않는다. 그치, 그치. 이런 것도 좀 한국에 있다 와서 그런 건지 그게 조금 장점으로 보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대머리가 많아? 나는, 햇빛이 강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바람이 많이 불고? 대머리가 진짜 많아. 컨버터블을 많이 타서 그런가? 아까도 우리 추워 죽겠는데, 대머리 할아버지 왜차 뚜껑 열고 달리지? 근데 진짜 대머리가 많고, 그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여긴 웬만한 선글라스로 커버가 안 되잖아. 꼭 껴야 선글라스는 되잖아. 꼭 껴야 멋이 되고, 아니라 내 눈이 너무 시리니까, 쨍하니까 끼잖아. 좀 단점은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그치. 결정해야 되는 어떤 범위를, 자기 듀티가 아니지, 맨날. 그치,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거에서 단 한치라도 벗어나면 절대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 맞아. 이거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그게 이제 좀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그거를 절대 할애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떤 말로써 뉘앙스로 뭐 쏘리 뭐아 어떻게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 Beautiful awesome을 100 근데 그게 번을 아니라 말해. 실제적인 도움으로 주는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책임 들어가는 거는 딱 끊잖아. 절대 없어. 그치. 그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 한국말로는 그게 사실은 뭐 융통성이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좋고 한국 사회에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그렇지. 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그 융통성이 오지랖은 너무 많아서 보이기도 너무 하지. 많은 게 이제 권리가 돼 버리는 거지. 그치. 한두 끗도 없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건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거절해야 될 때도 한국식이면 내가 그거를 원래 이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미안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nope 이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 그게 나라 사람. 거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서스름이 없어. 서스름이 오히려 없고, 간단해, 그게. 더 재밌는 건, 그 거절을 받는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아. 그치. 왜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고 생각해. 확실히 말안 해줘서 애매하게 했다가 나중에 소리 듣고 뭐 그렇지. 손해봤다고 그 어쩌고 차이더라고. 하고 찡찡대고 하느니 딱 자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게 깔끔하지. 깔끔하고. 그래서 더 살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날은 서운하다가 어느 날은 이게 맞다가. 그래서 그게 뭐그 감정이 뭐 이민자로서 겪어야 되는 뭐 그런 차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민을 온 이유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 영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온 거기만 거고. 얽매여 있기보다는 어쨌건 여기는 그냥 기본 언어로 쓰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치. 그 스트레스만이라도 없게. 근데 요즘은 어쨌든 애들이 한국어를 좀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또 느끼고 있으니까 또 여기 그러니까 사는 또 문제점은 한국어를 살면 또, 살는 대로 또 잊을까봐. 자기가 없는 걸더 찾게 되나 봐. 그렇지. 너무 많고, 이제 가장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또 이제 부모님이 제일 마음에 걸리지, 이제는. 그치. 애들이 이제 막 손이 많이 가는 나이는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이제서야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그지? 그치. 이제 그런, 그렇게 나이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한국이 고맙더라고. 그치. 한국에 계셔서 그나마 안심을 한 거지. 찾아뵐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안심이 되더라, 한국이라. 그지? 그렇지. 그랬어, 아무튼. 그 여기 살면서 맨날 제일 무서운 게 새벽에 카톡 오는 거잖아.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그렇지. 시차를 시차가 아니까 다르니까. 우리 활동하는 낮 시간에 연락을 주시는데 자다가 카톡이 왔다는 건 이제 한국에 큰일이 있는 그렇지. 거지. 문제가 생긴 거지. 아, 임종을 못 보는 집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가 뭐 최대한 준비를 잘 해봐야지 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꼭갈수 있으면 좋겠다, 그지? 좋아지겠지. 좋아질까? 좋아지겠지 뭐. 그래.